빵빠라빵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짠 네온 아쿤입니다. 네온 아쿤의 가치를 알아보고요. 오늘 괜찮은 패시 들어오면은 거래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는 네온 아쿤인데, 아이고 또 잠드네 또. 우리 또 카리스마 넘치는 우리 아쿤이 잠들 때는 또 이렇게 귀여워요. 아유 귀여워라. 그래 코자렴. 자, 아니야 지금 잘 시간 없어. 일어나. 자, 빵신이 예상했을 때 네온 아콘이면은 박대 추가 정도 들어올 것 같거든요. 박대 추가 정도면은 뭐 서로 괜찮은 거래일 것 같고, 오늘 쉐드까지 들어온다면 그거는 득거래라고 제가 보고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거래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고. 자, 우리 친구들 거래합시다. 벨라라는 친구한테 거래가 들어왔고요. 자, 메가 실리덕에 일반 실리덕, 그리고 오지에그, 닌자 원숭이, 로보독, 피라노, 유니콘, 도도새, 북궁여우 들어왔습니다. 메가 네온 실리덕이 들어왔지만 요거는 네온 아콘이 좀 손해인 것 같습니다. 자, 거절할게요. 자, 슈퍼 싸이라는 친구인데요. 자, 슈퍼한 거래 넣어줄까요? 보겠습니다. 일단 얼드 들어왔습니다. 얼드는 당연히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자, 네온 아콘이면 얼드 두 마리까지도 저는 들어와도 괜찮다고 보는데, 야, 이 친구는 추가 패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얼드 미스터 바비도 얼드에 추가 넣어줬어요. 지금 얼드에 추가하고 있고요. 추가 패들이 네온 스켈레스, 그 다음에 거북이, 스노우 부엉이 다섯 마리, 그리고 마지막 한 칸은 뭐로 채워지는지 볼게요. 아, 네온 개구리로 채워줬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자, 북극여우 한 마리 들어왔는데, 아 친구야, 아 하얀색 북극여우 너무 이쁘긴 하지만, 네, 이것도 바로 거절할게요. 자, 네온 까마귀 들어왔습니다. 오, 네온 까마귀. 네온 까마귀면 뭐 사실 1대1로 저는 거래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까마귀와 아콘, 까마귀와 아콘이 가치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자주. 물론 지금 상황에서 네온 까마귀에서 약간 추가를 해줘야지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래도 뭐 네온 까마귀와 네온 아콘이면 1대1로 서로 저는 거래해도 괜찮다고 봐요. 자, 저는 네 거절할게요 친구. 미안해요. 자, 옆에 박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박드한테 한번 거래를 보내보겠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근데 제가 지금 거래를 보낸 거기 때문에 아마 추가하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거래를 받지도 않네. 아, 네온박드구나. 네온박드. 아, 제가 잘못 봤어요. 지금 네온박드구나. 아, 네온박드 미안해요. 자, 이번에는 기린입니다. 기린. 기린과 거래한다면 저는 이거 약간 득거래일 것 같은데, 자, 빵신이 먼저 거래 요청한 거기 때문에 이 친구 아마 추가하라고 할 것 같은데, 아, 거절하네요. 자, 여기 쉐드가 두 마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쉐드한테 한번 거래를 보내보겠습니다. 근데 쉐드한테 1대1로 거래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쉐드인데요, 제가 네온 아콘에다가 무능 아콘을 지금 올려보겠습니다. 쉐드 이 친구는 거래를 받을지 한번 볼게요. 자, 네온 아콘의 무능 아콘이면은 가치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맞을 것 같은데, 이 친구 일단 추가하라고 하네요. 추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다이아 유니콘 한번 추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빵신이 손거래요. 빵신이 손거래고, 네온 아콘에 그냥 날타, 일반 날타 아콘을 추가를 해도 쉐드랑 가치가 맞을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쉐드는 지금 거절을 했고요. 자, 그리고 가끔가다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날타 아콘보다, 날타 펫보다 이 무능 펫이, 이 무능 펫이 왜 더 가치가 높냐. 그러니까 일반 날타 아콘과 이 무능 아콘이 있는데, 무능 아콘이 왜 더 가치가 높아요? 날타가 빠졌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정 펫 중에서 가치가 좀 높은 펫들은 무능 펫들이 없어요. 다들 이제 날타 물약을 먹인 상태라서, 그래서 소장 가치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도 가치가 더 높습니다. 이번에는 기린인데요, 네온 아콘에다가 일단 네온 아콘 넣어보고, 자, 일반 날타 아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친구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무능 아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무능 아콘을 넣으면 이 친구 반응을 한번 볼게요. 빵신 생각에는 기린보다 지금 여기 네온 아콘에 무능 아콘 추가, 이게 더 가치가 높거든요. 제가 먼저 수락 눌러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거절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친구는 날타를 올리라고 하네, 날타를. 자, 기린은 네, 일단 1차는 수락을 눌렀고요. 자, 일단은 저 친구는 날타가 더 좋다고 하네요. 자, 네, 무능 펫의 가치를 높게 생각 안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펫을 수집하는 친구들한테는 무능이 가치가 높지만, 지금 이 친구처럼 무능보다 일반 날타를 더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허, 이 친구 거절했는데, 네,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합니다. 자, 네온 앵무새가 있는데, 네온 앵무새한테 한번 거래를 보내보겠습니다. 앵무새가 아콘보다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네온 아콘이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아콘 한 마리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네온 아콘에다가 아콘 한 마리 추가했는데 아, 안 맞네. 그래서 이번에는 자, 네온 흰술록을 추가를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빵친이 더 손거래거든요. 이 친구 거래를 받을까요? 이 거래는 이 친구한테 득거래예요. 아, 좋은 거래라고는 합니다. 네, 좋은 거래라고 하는데 뭐 흰술록을 싫어하나 봐요. 자, 메가 캥거루예요. 메가 캥거루면 네, 충분히 되고요. 네, 이 친구 지금 이 친구는 가치를 좀 잘 알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거래 요청을 했음에도 본인이 또 추가로 또 패스를 올려줬네요. 자, 이 친구로 수락을 눌렀고요. 자, 저는 거절할게요. 네, 얼드가 두 마리 들어왔는데요. 얼드 두 마리, 이 정도 거래는 저는 사실 괜찮다고 보거든요. 약간 손해 아니면 거의 비슷한 거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는 뭐 저는 충분히 거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제가 팻 우리 감정위원단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 거래를 추천하지는 않네요. 자, 이번 거래 받아보겠습니다. 자, 앵무새 두 마리에 아콘 한 마리. 이 거래는 잠깐만 좀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이 거래는 거의 가치에 딱 맞거나 아니면 약간 득거래일 것 같아요. 네온 아콘이면은 아콘 3마리에 추가 정도가 되는 가치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요 거래가 딱 아콘 3마리에 추가 이상 가치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네온 펫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빵신이 예전에는 네온 아콘이면은 그러면 당연히 일반 아콘 4마리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네온 펫이면 같은 일반 펫의 3마리의 약간 추가 정도? 그 정도의 가치로 다들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앵무새면 아콘의 추가의 가치니까요. 지금 이 거래면 어느 정도 대등한 거래 아니면 약간 득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래 할게요. 마침 빵순이 또 일반 앵무새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 우리나라 친구네요. 자, 친구 잠깐 따로 나와서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나 삐 뜯는 거 아니에요, 여 친구. 자, 무서워하지 말고. 자, 이 친구의 의견이 좀 궁금해서 한번 따로 불렀습니다. 자, 우리 친구는 지금 거래 어떻게 생각해요? 빵신은 약간 득이라고 생각해서 거래를 했거든요. 약손 거래로 생각하지만 빵신이라서 거래했다고. 빵신을 만난 게 그냥 너무 좋다고. 아, 이 친구는 어쨌든 본인이 약간 손해인 걸로 생각을 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그러면 빵신이 생각한 가치랑 비슷하게 지금 서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 내 거래해줘서 고맙고요. 빵빠라빵 빵빵. 네, 오늘은 네온아콘의 가치도 알아보고 거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